안녕하세요. 펜하.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, 지금 시각이, 아, 머리가 아파. 아, 두통이. 아, 두통이 몇 시죠? 지금 8시. 10분 전. 8시 10분 전입니다. 아, 지금 제가 좀 두통이 심한데, 당분간은 두통이 있을 예정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.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녁 8시.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, 아무도 없습니다. 퇴근했나? 계세요? 계십니까? 아, 지금 여기 불이 완전히 꺼진 거 보니까 화면 보호기에 불이 켜져 있는데 꺼놓고 가야지. 화면 잠금. 한번 잠금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 사무실에. 그래서 저는 다 퇴근을 하고 직원들이 없는 이 시간이 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혼자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좀 야식을 시켜보려고 합니다. 제가 먹는 야식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같이 먹어보아요. 핫! 배달이 온 것 같아요. 야식이 도착했습니다. 네. 오, 아우, 기가 막히다. 오늘 저의 야식은 바로 과메기입니다. 이거 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. 어떤 구성인지. 과메기, 마늘, 고추, 파에, 미나리에, 양파, 상추, 알배추, 그 다음에 이게 다시마 같죠? 우유도 있고요. 초고추장, 김치, 양념장까지. 아, 잘 나온다. 한번 잡사 볼게요. 아, 민니는 오늘은 먹기 전에 자료를 보실라나? 여기 이제 밥블레스유 때 만들었던 고추컵인데. 과메기 먹기 전에 아우 맛있어. 코콜라는 얼음잔에 먹어야 자 먹겠습니다. 과메기는 알배추에 원래 깻잎도 먹고 하는데 또 그렇게는 먹진 않고요. 저는 알배추에 김에 알배추에 김을 얹고 과메기 한 점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과메기를 하나 얹고 최대한 여기 있는 것들을 많이 얹어야 맛있어요. 미나리, 그 다음에 파. 어차피 오늘 저녁에 사람 만날 것도 없고, 그리고 뭐 내가 뭐 입맞춤을 할 겁니까? 뭘 할 겁니까? 마늘까지 듬뿍. 마늘은 특별히 요 쌈장에. 쌈장을 좀 이렇게 듬뿍 찍어서, 어이쿠. 일단 요게 거의 내 기본 세트인데, 요렇게 한번 먹어볼게요. 맛 땡! 너무 맛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알배추에 다시마를 얹고 김도 얹고, 사실 김은 좀 필수거든요. 거의 과메기를 두 점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에 살짝 삼장 얹어서. 근데 고추를 잘 못 먹는데 이게 매운 고추인지 한번 먹어볼게요. 괜찮아, 괜찮아. 고추도 거들어. 고추 두 개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두 개.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보여줄 수가 없는데.
좁으구나. 먹방 하시는 분이 참 대단하네. 이렇게 먹겠습니다. 배추가 너무 맛있어요. 배추랑 과메기랑 너무 잘 어울려. 이렇게 말려 먹으면 맛있다는 걸 누가 처음 생각했을까? 난 항상 그런 게 궁금해요. 너무 맛있어. 이렇게 한 잔 한 잔 먹다가 너무 급하면 입에 넣은 상태로 그냥 다시마를 이렇게 먹어도 돼요. 상추도 너무 급하면 이렇게 먹어. 이 과메기도 기름장에 찍어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이렇게. 과메기 잘하네요. 이게 과메기도 해풍에 잘 말리면 잘 말릴수록 특유의 감칠맛은 올라오는데 비린내가 덜하거든요. 냄새가 한 개도 안 납니다. 이 집 상암동에 있는 남도식당, 상암동의 남도식당에서 시켰어요. 그냥 배달의 민족에서 평점 보고 시켰는데 너무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. 과메기 맛집이에요. 맛집입니다. 쌈은 입에 있을 때 빨리 싸야 돼요. 넘어가기 전에 다음 먹을 게 있어야 돼. 손 안에 꼰대 그렇죠? 오늘 푸짐하게 아주 그냥 양껏 싸볼게요. 미나리를 이렇게 싸봤습니다. 이렇게 1단의 상추, 2단의 배추, 3단의 김, 4단의 다시마, 5단의 과메기, 그 위에 양념들, 그리고 위에 미나리. 잡싸볼게요. 너무 맛있어요. 다양한 쌈 재료들이랑 먹으니까 가메기가 이렇게 흩어져서 배추하고도 그 맛을 느끼고 김하고도 그 맛을 느끼고 다시마하고도 맛을 느끼고 각종 재료들하고 섞이면서 과메기가 요로 토스됐다 저로 토스됐다 그 쌈 재료하고 섞일 때마다 맛이 입 안에서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맛있다. 참 맛있다. 야, 왜 이렇게 얘기하면 상추가 이렇게 꼈을까봐.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지금 과메기가 좀 많아서 쌈 안배를 잘 해야 되는데 과메기를 좀 그 집중적으로 먹겠습니다. 지금 과메기가 너무 넘쳐서 이거를 배추에다가 좀 과메기만 얹어서 살짝 김치를 이렇게 주신다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? 이 김치를 왜 주셨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원래 과메기 김치는 잘 안 먹어봤는데 그래서 김치는 어떤 느낌이냐면 먹어볼게요. 신김치를 살짝 볶은 느낌인데 볶은 건 아니에요. 라면 먹을 때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딱 맛있게 먹으시는 그 정도의 느낌이고 과메기 얹었을 때는 어떤지. 배추에 과메기를 얹고 신김치와 같이 먹으면 꽁치 김치찌개 맛이 납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말하지 않고 좀 본격적으로 빨리 먹겠습니다. 지금 할 일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식을 뭐 길게 먹을 수가 없어요, 지금. 그래서 일단 먹던 대로 그냥 빡빡 얹어서 좀 빨리 먹을게요.
너무 잘 맞다. 연기학원 다녔던 네가 이런 거 찰떡하시니? 어? 감명도 없네. 뭐야? 다 먹었어요? 무말랭이는 안 먹어보던 조합이라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아 너무 배가 부른데? 저 이제 나머지 일을 좀 더 할 거고요. 뭔가 카메라 켜놓고 먹으니까 혼자 먹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편하게 드네요. 아무튼 여러분도 끼니거리지 마시고 야간에 혹시 작업하시게 될 때도 꼭 든든히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. 아, 피곤나 올라가. 여러분 안녕.